여기로 좀 탱크 땡겨봐. 여기에 사람이 많이 붙어야 돼요. 다 붙어도 안 될 것. 하나 둘. 산비탈에 쓰러진 멧돼지를 끌어올리는데 제작팀까지 총동원됐습니다. 자그마치 장정 10명이 매달려 진땀개나 흘렸는데요. 멧돼지가 얼마나 큰 동물인지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녀석은 다 자란 수컷이었습니다. 이 상태는 진짜 나이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거예요? 저도 생각보다 큰데요. 지금 치아 상태로 봐서는 네. 거의 5살, 6살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이 이가, 네. 이거 물면, 너무 날카로운데, 지금? 네, 지금 이게 수컷인데, 수컷만 이렇게 아래 손곱니, 이제 엄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, 일생 동안 계속 깁니다. 아, 예. 네. 위에 이 송곳니랑 네.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자동으로 갈아줘도 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위에 거하고 갈아줘서? 네,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. 이게, 아, 보니까요.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. 이거 보면. 이 나무가 막. 마치 톱날처럼 네. 날카롭습니다. 이거 단순히 이빨이 아니고 이게. 뭐 자라면서 일생 동안 계속 자라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. 아, 그래요? 예. 사람을 문단지 부딪히면은 예. 큰 피해로 이어졌어요. 예. 진짜 멧돼지한테는 이게 예. 암컷과 교미할 때 네. 다른 멧돼지한테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이 송곳니로 다른 멧돼지를 공격해서 자기 암컷을 지키는 거예요. 아, 예. 그래서 멧돼지 수컷한테는 또 이런 송곳니가 필수예요. 아,